아니 도라고 신발을 왜 던져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서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 당시 미국 출신이었던 양준일 씨는 우리나라에서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세련된 무대를 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양준일 씨의 세련된 퍼포먼스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꿈을 어쩔 수 없이 묻어둔 채 서빙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요. 특별하게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던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꿈을 접어야만 했던 그 당시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는 양준일 씨와 JTBC 뉴스룸의 인터뷰에서 잘 드러나요. 인생이 그냥 롤러코스터 같았었어요. 예. 네, 롤러코스터 같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삶을 살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는 쓰레기를 많이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과거를 보면 꼭 그게 나의 미래로 그냥 이어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버려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 행복하기 전에 불행함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해서 제 머리에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이라 그럴까요? 예. 네, 그것을 버리느라고 노력을 거의 뭐 그렇군요. 생활처럼 했었었어요.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버렸더니 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남는 거는 일단 그냥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공간을 나의 과거로 채우지 않는 게 목적이었었고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버리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걸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목적이었었어요. 예. 그는 그때와 같아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계속해서 과거를 비워내려는 노력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과거를 비우고 나니 빈 공간이 남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 빈 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옥 같았던 과거들, 자신이 꼭 이뤄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젊은 날의 꿈들과 현재의 자기 자신은 분리된 영역임을 알아차린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그 공간은 이제 남은 일생 동안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여유가 되었음을 뜻해요.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이나 꿈을 마치 자신의 정체성과 같이 여기게 되고 그 계획이나 꿈이 틀어지거나 좌절되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좌절과 슬럼프를 겪게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적으로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양준일 씨는 내가 무슨 일을 겪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자에 넣어뒀다가 다시 빼낼 수도 있는 부가적인 요소들일 뿐 그 부가적인 요소 몇 가지가 나와 동일시 될 수도 없고 그러니 나에게 영원히 고통을 줄 수도 없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아요. 그것들을 비워내고 나면 상자에 빈 공간이 남고 그 공간에는 충분히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을 다시 채워넣을 수 있죠. 양준일 씨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전하는 명언이에요. 원하는 것은 매 순간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지난날의 아픔을 잊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을 겪었다 하더라도 당신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비록 꿈꾸던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건 당신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아픔들을 상자에서 비워내고 또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꿈이 있지만 그것을 잠시 묻어둔 채 당장은 현실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양준일 씨가 전하는 조언으로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실질적으로 That's not who you are. That's what you do. 그건 하시는 일이지 당신 그 자체가 아니에요.